아따따따! 아! 여름이 시작되기 전의 일이다. 나뭇가지의 잎이 다 떨어지기 전에 비탈진 산기슭을 기어서 올라라. 나뭇잎을 따는 스승의 손놀림보다 제자는 더 빨리 뛰어야 한다. 유진이는 요거 다 따기 남은 전 시간까지 올라오는 거야. 에? 이만큼 태시가 했으니까. 유진이가. 두 번째 제자에게도 똑같은 주문이 떨어졌다. 꽃잎이 다 떨어지면 훈련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. 하나 남았다, 하나. 하나 남았어요? 응, 성공했어. 우리 선생님이 진짜 이전에 나 이렇게 가르쳤었다고.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무성했는데 나중에는 응. 똑같은 개수를 훑으신 다음에 그 나머지 따면서 하셨다고. 선생님 그 하시다고요? 진짜? 그럼. 가까스로 첫 번 관문을 통과했다. 그러자 본격적인 가르침이 시작된다. 태권도가 주특기인 25세 정유진. 눈 깜짝할 사이에 사부는 몸을 타고 넘어 일격을 가한다. 지금 어떻게 된 거야? 다음은 태권을 수련한 28의 장태식. 몸을 타고 넘어 머리와 등을 공격하면서 사부의 발은 방심한 상대 허벅지를 놓치지 않는다. 얼마나 수련을 하면 저 경지에 오를 것인가? 무엇이 인간의 몸을 저토록 강인하게 단련시키는가? 고수들의 세계엔 과연 무엇이 있을까? 장태식과 정유진, 두 젊은이의 여행은 그렇게 시작됐다.